나 특이한 걸까 뭐 때문에 버릇인 걸 잘 알지만 Control 할 수가 없잖아 When I was young 그때부터 우리 엄마도 포기했어 yeah, 좋으면 딱 알아들어 yeah, 짐을 뽑기 알아들어 놀 짓고 기분 맞춰 내 기준에 너를 맞춰 옳지 그래 그렇지 18일 월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분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이 최고인 거 알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사랑하는 양 나는 그게 좋아 꿈인 듯한 꿈인 듯한 모든
for the first time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 널 위해 모든 하고 싶어졌어 내가 지켜줄게 약속 yeah. Beauty and the Beast 우린 내가 Beast 넓게 취한 수수께끼 근데 가볍게 꼬마자기 일곱 개의 별들 사이 둘러싸여 난 너 빛이 나요 Oh baby kiss me 고라 고라 누가 제일 예뻐 빨간 색깔 주는 마녀에게 말해 해꼬지는 언제 적야 백곡은 사과 너 먹어요 입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냐 내겐 오직 하나 너밖에 모르는 바보해 하늘 땅 바다만큼 wow 너의 이름 말 좋아하네 I still miss you love you so much 그들은 행복한 게 오래오래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마무의 하늘 땅 바다만큼이었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일주일간 잘 지냈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문나잇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 스튜디오 온라인 문 대표 문별이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일단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일단 목소리도 많이 돌아왔고요. 일단 저는 보고를 드리자면 일단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좀 많은 증상이 좀 있었는데 이게 또 격리 해제되는 그 일요일 날 있었다는 느낌이 안 받을 만큼 싹 사라져가지고 지금 건강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해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니까요. 다들 여러분들도 다들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을 잘 챙겨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채팅창이에요. 회원님들이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봤는데 이제 노래가 이제 앞에 오프닝 곡이 시작되면서 이제 막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맛에 제가 또 이렇게 문나잇도 하고 마마무도 하고 또 문별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밤하늘의 저별이님께서요. 별아 느낌표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문별이 이제 무조건 건강만 해 절대 아프지 마 라고 느낌표 파티를 보내주셨고요. 안녕 치즈님께서요. 자기야 오랜만에 볼 생각에 너무 떨리고 설레잖아. 이제 아프지 말고 우리 계속 만나야 하는 거 알지? 많이 보고 싶었고 오늘도 행복하자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누들님께서요. 대표님 문나잇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월수금에 퇴근길이 쓸쓸했어요. 봐봐 내 말이 맞지.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여러분들의 하루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챗님께서요. 별아 진짜 나 오늘만 기다렸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트랩킹님께서요. 그래 이게 행복이지. 스튜디오 문 열고 대표 자리에 앉은 별이 보는 게 내 행복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행복은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1928님께서요. 별아 근데 금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컴백이 공개되고 문나잇에서 원래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못했어요. 일단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아픈 것도 다 나왔고 이제 뭐만 남았다? 바로 심장 조심할 일만 남았다. 4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 저의 신곡 치즈 인 더 트랩이 발매가 됩니다. 일단 오늘 컨셉 포토가 떴고요. 하나하나씩 공개가 될 텐데 궁금한 게 많겠지만 아직은 비밀입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면 나머지는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보여지는 것만큼 금발로 염색을 했기에
제대로 우리 무무들의 심장을 저격해보자 라는 그런 포부와 당찬 마음을 가지고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캠핑장 이렇게 오픈했으니까요. 오늘 함께할 캠퍼를 불러봐야겠죠. 이분들 요즘 음원 차트 씹어먹고 계신 분들입니다. K-POP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여섯 분 아이브와 함께합니다.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요. 얼른 안으로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소문의 아이들 호스트 아이들 미연입니다. 채팅창 바로 위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방송 5분 전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소문의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해요. 우린 지금 떠나야만 해.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 일주일 세 번이라는 게 마냥 아쉬울 뿐이야. 난 매일매일 보고 싶은 문화 스튜디오 문나잇.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손잡고 놀러 오고 싶은 캠프, 문나잇 별난 캠프, 오늘의 캠퍼를 소개합니다. 만약 이분들과 캠핑을 간다면요, 근처의 계곡이나 바닷가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 네, 물에 비친 얼굴을 보고 너무 예뻐서 빠지실 것 같거든요. 네, 신곡 러브 다이브로 돌아온 아이브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이빙 투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인사를 할 건데요. 아이브가 또 표정 천재잖아요.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사 후에요. 화면에 이모티콘 하나가 뜰 거예요.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유진 씨부터 가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의 리더 유진입니다. 뭐지? 아. 뭐? 오! 성공!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안녕하세요. 아이브의 레이입니다. 아이, 호잉. 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영입니다. 과연 어떤 이모티콘일까요? 그러니까. 오! 아, 와우,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가을입니다. 자, 이모티콘은 두둔. 오. 오호!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안녕하세요. 아이브 이사입니다. 네, 자, 이모티콘은요. 오! 오 뭐야, 고난이도야. 오! 통과, 통과. 좋습니다. 네. 자, 다음 분이요. 안녕하세요. 아이브 리즈입니다. 네. 자, 이모티콘은요? 오! 어, 이거 눈썹이, 이거 눈썹이 중요해요. 아, 눈썹이 중요해요, 이거. 오! 성공입니다. 오,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작년 12월 31일에 오고 약 네 달 만에 다시 문나잇에 놀러 왔어요. 맞아요. 못 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캠핑장으로 리뉴얼을 조금 했는데, 아이브는 캠핑 좋아하나요? 네. 오, 네. 어, 캠, 그러면 캠핑 가보신 분? 없. 저는 왜 없다. 아, 없는 줄 알았어요. 어, 있는데 없다. 있습니까? 어떤 캠핑이었습니까?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되게 숲 같은 데로 캠핑을 갔었어요. 텐트 텐트로 네, 텐트 치고. 와. 정말 계곡 같은 데서 막 수영하고. 어, 텐트가 진리예요, 진짜 텐트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그 캠핑카 이런 것도 안 가봤어요? 어, 저 타봤어요. 어, 타봤어요. 오, 가봤어요. 가봤어요. 오, 캠핑카로. 네. 어땠어요? 그거 뭔가 재밌었던 기억이 있긴 하는데 네. 그때 뭔가. 그 낚시? 낚시를 하고 거기서 막 요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럼 다들 캠핑에 뭔가 이렇게 좋은 감정이긴 한 거죠?
네, 네 저는 있어요. 그런 거죠. 저, 네. 어, 이서 씨 좋은 감정인 거 맞는 거죠? 캠핑에. 네, 아, 저, 그런 거죠? 제가 또 캠핑 언니들이랑도 가봤거든요. 저희 리얼리티 촬영하면서. 아, 맞아, 맞아. 약간 캠핑이라기보다는 예. 놀러. 네, 되게 좋은 거 펜션. 아, 맞아요. 펜션. 네. 아, 놀러 간. 텐트 말고 펜션. 아, 펜션.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뭔가 각자 캠핑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막 캠핑카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진짜 캠핑장이 정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캠핑장이 있고 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잠만 잘 수 있는 한 딱 다섯 명 누우면 될 것 같은 그런 방 따뜻하고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데처럼 되게 잘 나오는 캠핑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텐트를 좋아해요? 캠핑카를 좋아해요? 그래도 캠핑의 묘미는 텐트 아닐까요? 자, 텐트파. 텐트파. 캠핑파. 캠핑카파. 캠핑카. 뭔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안 받으니까 네. 어딜 딱 주차하고 비 오면 이거 워닝 해가지고 딱 앞에 앉아서 딱 비 내리는 것도 보고. 하지만 네. 캠핑카 편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캠핑카가 편하긴 해. 왜냐면 화장실도 안에 또 다 있으니까 또 샤워실도 있고. 또 이번 편리한 거는 캠핑카인 것 같은데 뭔가 낭만, 감성 맞아요. 이러면 또 텐트지 않을까. 감성파예요. 감성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들이 활동 기간이라 좀 많이 바쁘잖아요. 요즘 어떻게 오늘은 또 뭐 오기 전에 뭐 하다 왔나요? 팬사인회, 영통 팬사인회 하고 왔어요. 아, 요즘 활동으로 많이 바쁘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아요, 요즘?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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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이제 모든 곳에서 노래가 다 들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래서, 아, 또 TV 틀면 다 나오고, 계속 나오고, 그만큼 좀 아이브가 좀 대세가 되지 않았나. 아, 감사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식사는 하고 왔어요, 그러면? 네. 밥은 네. 네. 먹었어요? 네. 어, 다행입니다. 일단 지금 채팅창에요.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신데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유진 씨부터 가볼까요? 네. 안녕즈, 안녕하세요님. 우리 유진이 지난번에 문나잇 와서 울었던 거 기억난다. 원영이의 당황하던 표정도 기억나. 오늘은 안 울 거지?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뭐 휴지 준비해드려요? 일단 뭐 휴지 여기다 놔둘까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응. 레이가 언니 오늘도 울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때 울음을 터트린 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감동적인 말로. 뭐 준비는 해드려. 우리가 드려 해드려. 흥미는 많아요. 오늘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원영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짱이브 세상에서 제일 예쁘잖아님. 요즘 여기저기서 아이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문명특급 나왔던 거 너무 웃겨서 배꼽 잡았다고. 우리 이서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오늘 멤버들이 기대하는 활약 멤버는 누구예요? 오, 활약 멤버. 활약 멤버. 오. 활약 멤버. 네. 그래도 이게 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데뷔 때와는 다르게 이제 조금 컴백을 한 거잖아요. 데뷔랑 다르게 네. 첫 컴백을 한 건데 조금 그래도 이제 신인 아예 신인보다는 그래도 한 번 컴백으로 좀 바뀐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입담이 늘었다거나 그런 멤버들이 있을까요? 저는 레이가 요즘 좀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입담이 늘었다 느끼시나요, 레이 씨? 그래도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컴백을 했으니까 네. 좀 뭔가 전보다는 편안해진 뭔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좀만 더 쉽게 저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 맞아요. 약간 데뷔 때는 모르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컴백, 그쵸. 첫 컴백은 그래도 아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는구나. 여기를 보면 되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의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네.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자, 또 다음 분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서 씨가 읽어줄까요? 네. 신인 괴물 아이브님. 울 공주들 미모 무슨 일이야? 저 카메라 감독님. 우리 공주들 예쁜 얼굴 많이 잡아주시고 클로즈업도 많이 해주세요. 오, 감독님 클로즈업. 저도 클로즈업. 어, 잠깐만. 갑니다, 갑니다. 자, 한번 이서 씨 한번 가볼까요? 클로즈업으로? 아니, 이게 클로즈업이 진짜 말 그대로 한 요 정도 클로즈업이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로즈업을 했는데 막 여기까지 들어오면 알죠? 맞아, 여기까지 맞아. 들어오면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맞아.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 자, 또 다음 분도 레이 씨가 한번 읽어줄까요? 오.
코알라님께서 애들 오늘 의상 예쁘다. 오늘 OOTD 설명 좀 각자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오, 레이 포인트 신발이 오늘 포인트? 트윙가. 오, 오, 아무래도 오. 맞아요. 저희 멤버끼리 네. 뭐지 누가 레이 신발 뭐야 이랬지? 아 뭐야? 칭찬이 아니라 레이 신발 뭐야? 레이 신발 너 뭐야? 잠깐 타임. 그 뭐야가 어 뭐야 이거랑 뭐야? 이게 달라요. 후자인 것 같아요. 설명해보죠. 이제 설명해봐.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좀 후자인가요? 아니, 네, 후자긴 한데. 네. 솔직히 네. 너무 유니크해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 거죠.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래서 가을 언니가 옆에서 유니크레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신은 거지 아니, 이렇게 너무 예쁘다 그랬어. 그쵸 맞아요. 언니는 예쁘 언니는 예쁘다 했대요. 근데 리즈는 네. 어 뭐야 이런 신발이 이 세상에 있구나. 약간 그 뭐야를 그랬어요.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음 좀, 넓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제 했는데. 모야가 아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좋은 생각입니다. 맞아요. 아니 신발이 근데 이쁘긴 한데 무거울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무거워요. 제가 통 이런 느낌 네. 뭔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포인트인데 또 포인트. 또 다음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가을 씨는? 저는 아무래도 이 핑크빛 봄 같은 상의가 포인트이지 않나. 맞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은요? 지금 찾고 있어요. 이게 딱 봐도 레이스. 목도리 마린룩. 아 마린룩. 목도리 도마뱀이래요 가을 언니가. 아니 이거 해명할게요. 네 목도리 도마뱀룩. 해명할게요. 제가 이런 비슷한 의상을 네. 한번 입었었어요. 그때 네. 레이가 저한테 한 말이 목도리 도마뱀이다. 아니 뒤에서 그래도 이소 씨가 마린룩이요. 막 마린룩 이렇게 했는데 목도리 도마뱀. 도마뱀 레이가 전파한 겁니다. 도마뱀. 네 오늘 제 포인트는 네. 도마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이소 씨는요? 저는 이 그물망 옷이요. 마이크. 저는 이 그물망 옷이요. 그물망 옷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다 가져오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인 거죠. 좋습니다. 네. 또 원영 씨는요? 저는 이 귀걸이로 하겠습니다. 오, 이 손가락이 들어가는 귀걸이. 꽤 크네요. 귀걸이로 포인트고요. 유진 씨는요? 저는 네. 뭘까요? 저는 뭘까요? 이 데님? 그 데님. 이 화이트 데님. 속에 조금 숨어져 있는 데님? 만들었다. 원영 씨도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인데. 데님과 화이트인데. 네, 데님. 오케이. 네, 데님. 알겠습니다. 조금 섞여 있는 데님. 네. 오늘 원영 씨랑 유진 씨 커플룩 같다고요. 어머.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랑님께서요. 월요일부터 아이브 보니까 상큼 폭발한다. 지금 말하는 사람 세상 상큼한 표정 지어줘.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레이 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 옆에 있으니까요. 좋아요. 네. 레이 씨 한번 가볼까요? 상큼한. 찰칵. 와. 좋습니다. 와우. 자, 또 읽어주실 분. 아까 안 읽으셨던 분. 네,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6693님. 우리 짱이부가 문나잇에 떴다는 소식을 듣고 공부 중에 달려왔습니다. 문별님, 우리 짱이부 잘 부탁해요. 좋습니다. 또 다음 분들 읽어주세요. 6693님한테 문나잇 다 보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화이팅 한마디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문나잇 다 보고 공부 화이팅 하세요. 그대로. 그대로 하셨어. 화이팅 하세요. 로봇이에요? 할씨. 나 지금 입력 성취 그대로. 야 그거 있잖아요. 집에 가면 TV 틀어줘 하는 것처럼. 네, 틀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러났잖아. 그렇죠? 마음은 이 글자에 다 우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박수를 크게 쳐 볼게요. 지난 4월 5일에 발매된 아이브의 신곡 러브다이브가 1위를 축하드립니다. 데뷔곡인 11이 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고민과 걱정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어땠어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11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러브다이브도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더 많이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와, 일단 이게 1위를 했잖아요. 예상을 했습니까? 자, 다들 사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아, 이 노래가 잘 될까? 이런 다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걱정도 들었고 네. 러브다이브로 첫 1위 했던 순간이 어땠어요, 여러분? 그리고 원영 씨가 뮤직뱅크 MC잖아요. 또 MC로 하고 있는 프로에서 1위를 한 기분도 되게 남달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희 이번 러브다이브 활동 때 제가 뮤직뱅크 MC로서 트로피를 꼭꼭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와. 그 호명을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이번 활동에서 너무 감사하게 와.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날 트로피를 직접 주고 꽃다발 주고 했거든요. 이름도 호명하고 네 와. 그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다이브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와. 진짜 이렇게 일이 있을 수가 적잖아요. 퍼센테이지가 맞아요, MC와 맞아요. 그리고 그 팀의 1위. 맞아요. 딱 그 어떻게 동시에 맞아야지만 줄 수 있는 그 네. 추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 진짜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브를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운들이 그런 또 생각이 또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음악 방송 1위 길을 걷고 있는 아이브의 신곡 러브 다이브 어떤 곡인지 자랑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곡일까요? 저희 아이브의 러브다이브는 네. 사랑의 용기가 있으면 뛰어들어봐라는 아이브만의 당찬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곡이거든요. 와. 그래서 약간 새로운 시대의 큐피드들을 저희들만의 해석으로 표현한 곡이니까 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에 뛰어든다 이게 약간 직진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직진해라. 맞아요. 좀 막 머뭇거리지 말고 맞아요. 네. 감히 해라. 한번 뛰어들어봐 이런 느낌이에요. 긴장돼요 레이씨? 자 레이씨 어떤 곡이라고요? 아, 설명 들어가 네. 그리고 원영이가 그거 까먹은 게 있어요. 오~ 러브 다이브는 네. 다크 모던 팝 장르의 곡이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장르죠? 지금 들었어요? 다크하고 네. 좀 모던해요. 근데 다크하고 모던하고 좀 저 미국스러운 팝스러운 그런 아이브만의 할 수 있는 매력이 담겨져 있는 곡이에요. 다크가 어떻다고요? 다크는 좀 어두워. 다크는 좀 어두워요? 모던은? 모던은 약간 근데 이해가 돼. 이해가 돼. 팝은 어떻다고요? 팝. 스웩이 있고 팝이 터지는 건가요? 팝 약간 놀랍고 그런. 맞아요. 뭔가 이해가 쏙쏙 돼요. 네. 그리고 그걸 생각하시고 러브다이브를 들어주시면 딱 아 레이가 어떤 말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오, 신선한 발상인데요. 선배님께서 너무 잘 받아주셨어요. 맞아요. 아니, 이해가 됐어. 감사합니다. 다크 어둡고 모던 모던해. 와, 팝이야. 팝스럽고 너무 이해가 그쵸? 잘 돼서 더 좋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913님께서요. 솔직히 이번 러브다이브에서 킬링 파트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든 거 알죠? 제 친구는 우 하는 그 파트 골랐고요. 저는 레이의 더 빠져 깊이 파트를 골랐는데요. 멤버들이 고르는 킬링 파트가 뭔지 궁금해요. 내 파트는 아니지만 탐났던 파트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꿔부르기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뭔가 탐났던 이게 파트가 딱 정해지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 부분 되게 너무 좋다. 이 부분 부르고 싶다. 근데 또 그런 파트가 또 본인한테 안 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또 킬링 파트, 내 파트가 아닌 킬링 파트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 친구 파트 너무 좋았다. 이런 부분. 다 자기 파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저 만족해요? 네. 자기 자신이 자기 파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습니다. 오.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파트를 한번 불러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윤 씨부터 가볼까요? 저는 네. 저는 도입부 부분 파트를 좋아하는데. 네.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여기 부분을 좋아합니다. 거기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반했었어요 거기서. 우와~ 목소리랑 반하셨대요. 울면 안 돼요. 아니 잠깐 유지 좀. 네, 네, 너무 멋있었어요. 또 감사해요. 톤이랑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원영 씨는요? 저...
네. 원영 씨는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후렴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여기 좋아합니다. 거기서 딱 주목이 되잖아요. 네, 딱 노래도 사운드도. 너무 좋고 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저는 네. 숨 참고 Love Dive 이 파트입니다. 숨 참고 좋습니다. 또 레이시요. 저요? 네. 아, 저는 그 2절에 It's 네. so bad 거기 It's so bad, it's good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 이 파트 내가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라는 가사가 되게 멋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노래 가사 전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진짜 가사를 보면서 보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Good. 다음 분이요. 네, 저는 2절에 망설일 시간은 여기를 좋아한데 네. 망설일 시간은 3초면 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망설일 시간 3초만 되는 걸 아 3초만 허용되겠다. 네 3초 안에 다 와라. 오케이 그런 의미요.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전 2절의 제 파트 가사가 네. 좋아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와 직접 봐라. 근데 진짜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 누가 네. 쓰셨어요? 그 서지음 작사가님께서 역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7904님께서요 녹음 비하인드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우 파트 멤버들 목소리인가요? 너무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대요. 궁금하시죠? 이게 엄청 네. 다 섞였어요. 그렇죠. 누구 한 명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뭔가 여러 명이 섞여서 다 같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네. 이게 누구 한 명이 그러니까 멤버들의 목소리인 거네요. 네. 그 또 다른 누구는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누구의 목소리 섞였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네. 네. 다 같이 또 여러 번 이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또 불러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섞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세계관 처돌이님께서요. 처돌이님, 오케이. 자, 이번 러브다이브 컨셉이 그리스로마시나 나르키소스를 기반으로 했다는 데 맞나요?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본인이랑 사랑에 빠져 죽는 건데 멤버들이 이 컨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해요. 거울 보면서 사랑스러운 표정 같은 것도 연습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연습 많이 했나요? 네, 연습 아무래도 안무 연습 같은 걸 하면서 거울을 네. 보잖아요. 그런 하면서 또 마침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거울춤 있다 보니까 뭔가 사랑에 빠진 연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본인이랑 사랑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내용을 넣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있지만 나를 보고 그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또 11이랑 또 연결돼가지고. 혹시 세계관 처돌이님이세요? 아, 네, 제가 이런 혹시 진짜 의미 있는 거를 하신 건지. 혹시 세계관 처돌이님이? 네, 맞습니다. 저도 항상 찾아보고 네. 또 그렇게 엮여진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요 화면에 거울을 띄워드릴 텐데요. 카메라 보면서 거울이다 생각하고 어떤 표정을 연구했는지 보여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네요. 자, 누구부터 가볼까요? 레이 씨부터 가볼까요? 네. 어떤 표정을 연구해요? 이 노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난 어떤 표정을 지어야겠다 라고 연구를 했는지. 뭔가... 거울, 우와. 거울. 제가 약간 당당한 좀 자기애가 강하는 사람이 되자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참을 수 없는 여기 파트 때 네. 눈썹을 약간 제가 잘 못 올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눈을 그래도 활용하자 생각해서 약간 네. 이렇게 예, 자신 있는 눈썹 하나만 올려봐요. 양쪽 말고 아니 양쪽 말고 하나만 귀여워. 오케이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저는 이제 제 파트에 It's so bad, it's good 있는데 네. 배드 할 때는 네. 좀 진짜 뭔가 카리스마 있게 하고 굿 할 때도 뭔가 살짝 미소같이 지어보려고 했거든요. 약간 백걸 굿걸처럼 네, 난 백걸이다. 그럼 백걸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백걸이다. Bad. Okay. Bad. Good girl. Good girl.
잠깐만. Good girl. 어디 약간 피자집에 피자집 아, 포스터에 붙어 있을 것 같아. 근데 되게 되게 미세하게 입 모양만 다른 거 같아. 아니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은 티가 나는데. 네. 지금도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린 씨 얼굴 빨개졌어. 토마토 리즈. 그러면은 자 들어보죠. 왜 왜? 리즈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아, 린 씨 왜요 왜? 좀 놀랬죠? 아니 너무 입만 움직여. 지금 가을 씨가 눈에서 레이저 나왔어 방금. 오케이. 자 린 씨 가봅시다. 린 씨 가봅시다. 아, 이따 아까 이제 가을 씨가 보여준 거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미산 입꼬리를 네, 찾아주세요. 네, 찾아주면 되고요. 자, 린 씨 가볼게요. 자, 어떤 걸 연습했을까요? 저는 깊은 데로 오면 돼 할 때 이렇게 컴온 하는 제스처가 아, 있는데 네. 약간 느끼하게. 아, 오케이. 어, 느끼하게. 오, 자, 가볼게요. 내 마음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오, 눈썹을 살짝 올려주는. 네. 눈썹 잘 안 보여가지고 아쉬운데. 아, 그쪽을 올릴 수 있네. 한쪽을 올렸습니다. 오, 왼쪽을 좋습니다. 자, 레이 씨 한번 눈썹 다시 올려볼까요? 한쪽만, 한쪽만. 이렇게. 이제 저 표정 지금. 오, 좋습니다. 오, 진짜 같아. 네, 진짜 같아요, 진짜. 좋아요. 또 다음 분 가볼게요. 이서 씨 가볼게요. 네, 저는 그 처음에, 옆 파트 때. 네. 이제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그렇죠. 도입부. 그래서 표정을 웃었다가 안 웃었다가 이렇게 상반되는 표정을 약간 연구했습니다. 약간 다중이? 네. 이중인 거죠. 웃었다가 갑자기 웃었다가. 아, 약간 그런 모습 오케이 좋습니다. 아, 가볼게요. 동색. 네 가볼게요 이서 씨. 입니다. 잘한다. 언제 웃어요? 그러니까 언제 웃어요? 언제 웃어요? 아, 안 웃었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웃었다 안 웃었다 합니다. 둘 셋. 아 약간 나쁜 미소. 아 마지막에 살짝 한쪽만 올라가는 여유가 넘치는 아, 아까 가을 씨가 살짝 보여줬던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선 씨가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지금 이 한쪽 입꼬리요. 네, 좋아요. 원영 씨요. 자 어느 부분이죠? 저는 그러면 아까 네. 그 후렴 부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울을 마이크 마이크 후렴 오케이. 부분 거울 네. 보는 부분이니까 네. 이 거울 프레임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시작.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오, 오, 이게 진짜네요. 뭐가 진짜일까요? 눈썹 올리는. 눈썹만 보죠. 지금 멤버들 할 때. 오, 지금 좋았어요. 오. 이게 거울 보는 또 춤이니까. 오, 좋습니다. 나중에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나중에 거기다 테이프를 붙여요 이렇게. 아. 테이프를 붙여. 테이프를.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은 유진 씨. 네, 저도 이번 네. 활동에 눈썹에 좀 집착을 했는데요. 아, 이 팀이 약간 아, 눈썹을 제가 네. 원래 눈썹 한쪽을 못 움직였는데 네. 저는 이번 활동 때 됐습니다. 오, 어떻게? 오, 오. 한 번 더 이상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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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님 미소 정도 미세한데? 미세한데 잠깐만요. 자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다시 보여주세요. 오! 그죠? 같이 커져. 아니 근데 눈썹이 원래 이렇게 싹 올라가서 아니 나 렉 걸린 줄 알았어. 끝이 안 왔어요. 그래요? 아 근데 아 이게 원래 안 됐었다. 네. 근데 이 정도도 진짜 잘한 거예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럼 레이 씨는 노력을 안 했다. 그렇죠.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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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제 유진 씨한테 전수받으면 되겠다. 언니가 되게 된 날이 있었나 그때? 뭔가 됐어요. 갑자기 된 날이 있었나? 갑자기 됐어요.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됐어요. 레이 붙잡고 엄청 맞아요. 자랑했거든요. 레이 아빠 언니 이제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땠어요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난 못하는데 언니는 이제 됐구나.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섭섭했는데. 맞아요. 섭섭했어요. 너무 앞에서 자랑하니까 맞아요. 좀 그랬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꼭 해서 오기예요. 네, 연습해 오겠습니다. 네, 연습 해오 계세요. 좋습니다. 자, 또 이런 제보가 있는데요.
살짝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영 씨가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0321님 어떤 문자입니다. 거지? 자, 0321님이에요. 안녕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럽다이브에서 다른 멤버들이랑은 잘만 하면서 아 왜 둘만 서로 못 보고 다른 데 보고 안무하는지 해명과 함께 아이컨택 실추해주세요. 눈피하면 영초부터 다시. 오, 저도 자, 궁금했는데.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 딱히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언니랑 파트 칠 때만 눈을 안 마주쳤네요. 먼저 이유를 말해보세요. 제가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뭐 예능 같은 데서나 이런 자체 네. 콘텐츠에서 춤을 출 때는 몇 번 눈을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웃음이 터져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너무 그냥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무대에서는 참아야 되니까 둘 다 필사적으로 이렇게 밑에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컨택 10초를 해달라고 합니다. 눈 피하면 0초부터 다시래요. 아, 저희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잘하기 때문에. 손 잡고? 손 잡고는 없었는데요. 자, 한 손만 잡고, 두 손 다 잡고. 자, 가볼게요. 아, 제가 10초 가볼게요. 시작. 다시. 눈 감고 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자. 잠깐만. 준비. 시작. 10. 나랑 결혼해 줄래? 조금씩 가까워 줄까요? 바이미. 나랑 결혼해 줄래요? 자. 네. 이거 거의 네,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와. 이렇게 웃음이 터져요. 그렇죠. 무대하다가 네, 눈을 마주치면 이러면 딱 왜냐면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럴 맞아요. 약간 서로 집중하는 거 보는 것도 웃기고 너무 웃겨. 얘가 아니 무대하는 이 친구가 제 앞에서 네. 이렇게 웨이브를 하고 있는 그것도 웃겨요 사실. 그 춤도 사실 보면 그러니까 둘이 앞에서 이렇게 지렁이 춤. 그리고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 눈 마주치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신기해요. 오~ 대단해요. 그럼 눈 마주치고 하는 멤버들한테 물어봅시다. 어때요? 저랑 저랑 레이는 또 봐요. 근데 그때는 야. 서로 뭔가 취하고 있어서 노래야. 그치? 그치? 맞아. 그 2절쯤은 또 2절쯤이니까 또 괜찮아요. 맞아요. 원영 씨 미모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영이는 약간 표정을 되게 열심히 잘 하잖아요. 그래서 아, 원영이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고맙네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고 하네요. 저는요? 그런 거였군요. 이런 리즈랑 할 때는 어떤데요? 저는 어때요? 가사가 잘 들어와요. 무서워. 리즈는 의외다. 리즈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니까 삐졌다. 리즈 동절. 자 이유를 얘기해 봅시다. 뭔가 리즈 리즈는 왜지? 일졸이라서 그런가 나도? 아 일졸이라서 괜찮은 이유가 있어? 아니요? 저는 그렇지. 저는 근데 레이가 웃으면 웃습니다. 맞아요. 안 웃으니까 집중을 한 거구나. 네. 근데 저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어요. 왜냐면 제 파트 끝나고 봤다가 다시 제 파트 해야 되니까 웃다가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는 웃다가 웃는. 네. 근데 계속 웃으세요 그럼. 아, 계속 웃는 거지. 계속 웃고 있는데 네. 레이가 웃으면 저도 웃고. 그래서 리허설 때 한번 웃었다가 네. 본방 때도 안 웃고. 아, 네, 리허설 때 프로 의식을. 의식을. 근데 레이 씨도 마음도 달라요 지금.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근데 리허설 때 제가 한번 웃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야 김레이 막 이렇게 약간 하라는 거예요. 깜짝아 누가 야 김레이 왜 웃어? 잠깐 따라와 봐. 내 파트인데 왜 웃어? 아니 하지만 집중을 할 수 있었다. 아니, 네. 집중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무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이번 러브다이브 안무가 꽤나 멋진 만큼 어렵더라고요. 막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거 무릎 다친 것도 봤었어요. 봤는데 뭐 폐화 안무도 했다가 멤버들은 하면서 어땠어요? 뭐 좀 안 힘들었어요?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게 많으면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힘들 텐데 한번 추고 안 힘들어요? 한번 추면 일단 댄스 브레이크도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힘든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가을 언니랑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이서 머리 위로 넘기는 그런
그 맨 처음 도입부 안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진짜 조금만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은 네, 머리를 치거나 뭐 머리카락에 맞아, 걸리거나 맞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좀 에피소드가 많아요. 맞은 적 있어요? 어, 수두룩 합니다. 어, 자, 이선 씨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맞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맞았을 때 이제 다음 파트가 예,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제 네. 또 그 파트를 해야 돼요. 아, 맞고서 바로? 오. 예. 와. 그 정도야? 아,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맞았을 때는 어, 언니들 실수구나. 이러잖아. 아, 그럼 나중에는 실수가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날 못 먹거나 이랬는데 막 여길 탁 쳤어. 어? 그럼 이제 언니들 이게 이제 소장이 나오겠네. 아~ 이게 또 여러 번 반복될 또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프진 않았죠? 맞아요. 네 괜찮아요. 어,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안무도 막 발도 밟을 때도 있고 잘못 동작되면 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까 원영 씨가 보여줬던 거울 안무가 화제였는데 한번 어떻게 보면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얼굴 클로즈업을 잡아드린다고 하는데 이서 버전으로 오~ 가볼게요. 클로즈업 역시 좋습니다. Let's go. 노래 틀어 드릴게요. 진짜 표정이 확확 바뀌네요. 오, 일단 맞아도 이런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프로 아이돌로서. 와,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서 버전으로 봐봤고요. 자, 이제 아이브의 신곡 러브다이브 자랑까지 만나봤는데 이제 노래를 같이 들어볼게요. 노래 들으면서 채팅창에 어떤 이모티콘이 올라가면 좋을까요? 뭐 추천 하나 해볼까요? 저 그... 하트에 네. 화살 이렇게 꽂혀있는 핑크 꽂혀있는 하트에 핑크 하트에 그거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큐피트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좋습니다. 그 핑크 하트에 이게 화살이 꽂혀있는 큐피트 하트입니다. 그거 올려주시면 부탁합니다. 또 응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들어볼게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숨참고 let's dive.
네,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같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런 얼굴 포인트들이 나왔어요. 뭐, 네. 얼굴이, 눈썹 올라가고, 또 얼굴이 미세하게 다른 분도 계시고, 목도리 도마뱀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 계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요, 방송 전에요, 아이브 멤버들에게 몰래 미리 받은 게 있어요. 바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유진 씨. 네? 사랑의 메시지를 어머, 받았대요. 어머, 어떻게. 아, 휴지 준비했어야 휴지 됐어요. 준비. 네. 일단 우리 멤버의 사랑스러운 모먼트를 제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들 제보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사랑의 모먼트 이제 공개하는 시간인데 지금부터 화면에 메시지가 하나씩 뜰 거예요. 빈칸 있습니다. 그 칸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맞힌 분께는 당연히 뭔가가 있겠죠. 네. 여기 문나잇 뽑기 하면서 선물 3개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에 꽝도 있어요. 실제로 꽝을 뽑은 분도 계셔요. 어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 제보한 사람이랑 제보 당사자가 마지막에 서로 사랑해를 외쳐야 다음 메시지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 오케이. 자, 일단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시지 갑니다. 가을 언니와 리즈는 땡땡땡땡땡땡 여섯 글자입니다. 이거 뭐지? 이게 사랑 메시지예요? 하나도 모르겠어. 사랑 메시지 제보자는 그러게요. 저도 답을 보고 이거 사랑 메시지예요. 내가 쓴 것 같아. 제보자는 유진 씨예요. 이게 그 사랑스러운 모먼트. 아, 내 눈에 너무 사랑스럽다. 네. 둘이 공통된 건가요? 네, 네. 공통된 거예요. 뭐지? 가을 언니와 리즈는 정답. 땡 정답. 잘 때 제일 예뻐. 아닙니다. 가을언니와 리즈는 잘 때 지금 생각난 분 있을까요? 접근이 좋았어요. 네. 가을언니와 리즈는 잘 때 눈을 뜨다 뜬다 뜬다. 그거를 잘 얘기를 해볼까요? 가을언니와 리즈는 저요 눈을 뜨고 잔다. 정답입니다. 와. 와, 원영 씨가 맞출 뻔했어 지금. 레이 씨가 한 말로 줬으면 맞출 뻔했어. 레이 씨 1점입니다. 눈을 뜨고 잔다. 사랑스러운 모먼트죠. 일단 근데 중요한 건 원영 씨 맞나요? 사랑스러운 모먼트예요.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요? 제 눈에. 본인 눈에. 네, 본인 눈에. 하트 뿅뿅인 그런 모습인데 일단 원영 씨랑 이서 씨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맞아요. 저희도 네, 리즈가 세상 고요하게 잘 때 너무 귀엽다. 뭐 가을 언니가 차에서 자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근데 그 중에서 눈 뜨고 자는 게 네. 사랑스러웠다라는 네. 유진 씨. 뭐 어떤 부분이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이제 네. 시간이 뜨면 낮잠을 네. 자거나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낮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잠깐 밖에 나가려고 이제 네. 걸어가는데 누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날 계속 쳐다봐? 누가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딱 밑에를 봤는데 가을 언니가 네.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을 언니는 직접 목격을 했고 네. 이제 리즈는 소문으로 또 들었어요. 눈을 뜨고 잔다 해서 이 둘의 공통점이다 하고 이제 바로 제보를 했죠. 그럼 잠깐만 중요한 건 리즈 씨는 보지도 않았는데 사랑스러운 모먼트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안 봤는데 잠깐만 그 상상이 갔어요. 발각됐습니다. 상상이 갔어요. 리즈가 눈을 뜨고 잔다. 발각됐네.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너무 사랑스럽잖아. 너무 귀엽다. 네. 일단 두 분 다 눈을 뜨고 주무시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랄까 뭔가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 때도 가끔 이제 책상에 자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놀라곤 해요. 뭐 자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네, 그러니까 눈을 어느 정도 뜨길래 다들 놀라요? 이 정도? 아, 그 정도? 아, 많이 뜨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언니 그거 다 그만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안 보여요. 거의 뜨고 자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 맞다고? 진짜예요, 언니.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진 찍어줄게요. 나중에 본인에게 사진 찍어서 네. 해준다고 합니다. 저 그럼 리즈 씨는 어느 정도 뜨고 자요? 뜨고 자는 걸 알았어요? 저는 활동하고 처음 알았어요. 아, 몰랐는데. 레이가 그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줘가지고 어느 정도로 뜨고 자요? 충격적이에요. 아, 충격적. 다른 이랑 비슷하긴 네, 해요.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뜨고 자는데.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뜨고 자요? 크기가?
나는 리즈는 못 봤지만 어. 제가 그때 봤던 가을 언니가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가을 언니랑 사랑스러운 모먼트라면서 갑자기 충격적이라고요. 충격적이. 아니 리즈나 너 진짜 죄송해요. 사랑스러운 모먼트인데 충격적으로 사랑스러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충격적이, 마음 상했는데 지금 마음이 네. 오늘 사랑의 얼른 어. 며칠이에요. 어. 언니 사랑해요. 자 둘이 사랑해 줍시다. 자 안 받아줍니다. 사랑해. 어, 좋습니다. 일단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메시지 가볼게요. 다음 메시지는요. 유진 언니가 땡땡가 맛있다고 한다. 아, 잠깐만. 이 친구들 이상한데? 이 친구들 이게 사랑스러워. 자. 이서. 어, 이서. 유진 언니가 민초가 맛있다고 한다. 정답입니다. 리즈 씨의 제보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왜 사랑스러워? 이거 사랑스러워. 이게 왜 사랑스러워? 얘도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뭐야 충격적인 뭐 충격적인 모먼트야 이게 왜? 이거 아니 원래 유진 언니가 반민초였어요. 근데 갑자기 엊그제 뭐지? 어. 민트초크 음료를 마시는데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맞아요. 어, 그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아, 그게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아~ 아니, 이거 그냥 붙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스러웠습니다. 눈을 뜨고 자는 거 충격적이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런 거 같은데, 잠깐만. 일단, 반민초였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어떻게 빠지게 됐어요? 저는 진짜 치약, 맨날 제가 치약이라고 어. 말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네. 민트, 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민트 향의 거부감이 좀 사라졌어요. 오. 그래서 어 민트 괜찮지 않을까? 민트 초코? 이렇게 오.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레이랑 이서가 민트 초코 스무디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그 다음 날에 넘어가기 쉽지 않은데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또 맛있다고 해가지고 또 가을 언니랑 손을 잡고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웬걸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민초파가 되었습니다. 와, 오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원래 완전 반민초파였는데 어. 꽤나 괜찮더라고요. 저도 반민초거든요. 그 치약을 먹을 바에 아 이러면 안 돼. 이런 놀란 생겨. 맞아요. 이거 또 다들 또 민초 좋아 맞아요. 민초 좋아하세요? 좋아요. 아, 그러니까 레이가 저를 보는 표정이 네, 좋아해요. 아, 일단 얘기 저는 하지 않을 텐데 일단 넘어가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였다. 민초 다니신가요? 반민초. 심지어 아. 반민초인데 어머. 근데 그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사랑스러워. 아, 그게 사랑스러웠다. 충격적인 사진이 찍어놨거든요. 아, 충격적인 일이지만 사랑스러웠다. 네. 어,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이서 사랑해를 외쳐주세요. 저랑 어. 리즈랑요? 네. 아, 왜? 왜? 왜 리즈가 먼저 하면 전 받아주겠습니다. 아, 오케이. 우와. 자, 리즈씨가 충격적이지만 사랑스러웠어요. 사랑해. 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얼굴 보고. 우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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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와, 충격적이었... 왜? 왜? 아, 약간 부끄럽구나. 아, 해보겠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충격적이었지만 사랑스러웠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마음을 전합니다. 충격적이지만 사랑스러움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죠. 어, 좋습니다. 또 다음 메시지 가볼게요. 다음 메시지는요. 원영이가 걸어다니면서 땡땡땡땡 모습을 봤어요. 어. 땡땡땡땡. 가을 씨의 제보예요. 뭐뭐 하는? 땡땡땡땡 모습을 봤어요. 또 사랑스러운지는 모르겠는 어, 그런 건가 봐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 행동 자체로는 어느 부분에서 사랑스러웠을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땡땡땡땡 모습을 봤어요. 땡땡땡땡? 네. 자기 뭐지? 자신? 걸어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다고요? 행동이에요, 행동. 어. 아, 행동이에요? 내가 뭘 한 거잖아. 네, 그쵸. 충격적이진 않아요. 우리 그 사랑스러운 모먼트야. 충격적이진 않아요. 어, 되게, 뭐지? 원영이 어,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지?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게 포인트가 아니네. 네, 걸어다니면서 뭔가, 다른 행동을 어, 같이 하는 어, 거예요. 그게 되게 사랑스러웠대요. 거울 보는? 어, 약간 그런 거예요. 머리 빗는? 어, 비슷해요. 본인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와, 어렵다 이거. 일단 원 나 알겠다. 원영. 원영 씨. 뭐야? 원영이가 걸어다니면서 셀카 찍는 모습을 봤다. 정답입니다. 아~ 아~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어. 그때 제가 사진을 보내야 됐던 게 있었어서 음악방송 활동하면서 셀카를 아. 걸어다니면서 찍었는데 네. 그때 가을 언니가 뒤에서 그걸 보고 네. 와 걸어다니면서 셀카 잘 찍는다 이렇게 신기했었어요. 아, 나도 그때 들었어. 엘리베이터인가? 그치, 어디에서? 걸어다니면서 찍기는 어렵지 맞아요. 않아요? 엄청 착착 찍어서 와. 했었거든요. 다 성공적인 셀카였나요? 걸어다니면서 찍어도? 괜찮았던 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셀카를 잘 찍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뭔가 걸어다니면서 찍는데 귀여운 거예요. 맞아 그때 말했었어요 언니가. 그런 부분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였군요. 네 사랑스럽다. 이게 뭔가 진짜 사랑스러운 그쵸, 말이 나온 것 같아. 제대로 나온 것 같아. 아 이거야 언니. 앞에 거는 좀 편집해주세요. 이제 사랑스러운 것 같아. 일단 그런 모습들이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원영 씨는 어때요? 사실 언니가 신기해서 저도 네. 신기했거든요. 아 네. 이거를 옆에서 보면 신기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네. 사랑스럽게 봐줬다니. 그러면 그걸 얘기해 볼까요, 원영 씨? 그럼 셀카를 잘 찍는 뭐 각도, 포즈, 뭐 표정이 있을까요? 좀 우리 분들에게 회원님들에게. 저는 꽃받침 추천합니다. 꽃받침. 꽃받침은 많이 성공을 할 수 있나요? 꽃받침을 하면?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무난하기도 하고 네. 우리 팬분들이 따라했을 때도 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럼 한번 화면을 우리가 하나 둘 셋 해줄까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마주보면서 사랑해를 외쳐봅시다. I love you. I love you. 오 이 팀은 또 잘 괜찮습니다. 우와. 좋아요. 일단 현재 스코어 레이 1점, 이서 1점, 원영 씨 1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판이 갈라져요. 제발. 자, 마지막은 이서씨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어떤 건지 볼게요. 대기 시간에 언니들이랑 땡땡땡땡 할 때 즐거웠어요. 정답. 대기 시간에 언니들이랑 낮잠 시간을 할 때 즐거웠어요. 아닙니다. 자, 리즈. 리즈씨. 대기 시간에 언니들이랑 이중 모션을 할 때 즐거웠다. 이중 모션이요? 그게 뭘까요? 이중 모션이 뭐예요? 게임이요. 아, 그거 이름이 뭐예요? I am groun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때. 그런 거군요. 네. 일단 그게 총 통틀어서 그런 걸 뭐라 할까요? 와, 이런 거예요? 리듬 게임 뭐야? 그러니까 이게 자 이서 씨 힌트를 줄 수 있어요? 작은. 오케이. 아 정답. 유진. 유진 씨 이름을 못 했어. 미니 게임?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미니 게임 작은에서 왔군요. 일단 미니 게임이 뭐예요? 미니 게임? 사실 약간 그런 딸기 게임 그런 거 아시죠? 네네네. 그런 게임 그런 조그만 게임들을 미니 게임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미니 게임이라고 제보는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게임을 할 때 승부욕이 조금 있는 멤버가 있을까요? 유진 언니. 유진 언니가 전 진짜 없어요. 항상 첫 번째로 죽어요. 그때도 졌었다. 저 어떤 식으로 세나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이기고 싶어서 막 무리수를 던져요. 막 박자를 일부러 막 너무 빨리 한다거나. 막 땡겨 갑자기 막. 엄청 땡긴다거나 그렇게 좀 승부수를 던지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기나요? 그러면 저요. 맞아요. 자기가 무리하다가. 그리고 리즈도 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박수를 박수 소리에서 승부욕이 나오는 거 아시죠? 아 그쵸. 박수를 저랑 리즈가 제일 크게 쳐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 알죠? 누가 늦게 하면 늦게 하지 말라고. 빨리 예민해요, 하라고. 예민해요. 시간 이러는 사람 있어요. 누구 있죠? 맞아요. 있죠. 누군가 있죠. 유진 언니인데. 이 시간부터 따지는 사람이 제일 승부욕이 맞아요. 갑자기 생기는 사람들이긴 해요. 근데 이소 씨가 이제 이렇게 게임을 언니들이랑 할 때 되게 즐겁다고 하잖아요. 뭔가 되게 뭉클해. 뭔가 이렇게 같이 도란도란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이소 씨는 또 언니들이랑 또 뭐 할 때 즐거웠어요? 게임 말고도? 또 촬영할 때 또 네.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촬영으로 네. 인해서 네. 뭐 이렇게 리얼리티 같은 걸 한다던 그럴 네. 때 진짜 너무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니들이랑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좋은 거잖아요. 네. 또 그런 게 일이긴 하지만 진짜 그럴 때 추억을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바빠지면 같이 못 가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이서 씨 언니들을 보면서 언니들 사랑해를 외쳐달라고 하십니다. 언니들 사랑해. 네. 언니들 사랑해. 하트 뿅뿅. 좋습니다. 자
어 일단은 레이엘 점 이설 점 원영일 점 유진실 점이요. 네 분 가위바위보 가능합니까? 네. 나랑 누구니? 이제. 자, 자 가위바위보 할게요. 제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와! 이서 씨가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이서 가위가 전에도 이기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서 씨가 한번 여기 세 장 뽑아 주세요. 네. 잘 뽑으세요. 네. 잘 뽑아야 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펼쳐 볼까요? 네. 오! 꽝이 아니에요. 뭐야? 오, 뭐예요? 뭐야? 던킨 도너츠 6개 패. 우리 딸이 6개 패. 좋습니다. 오, 꽝이 아니에요. 좋아요. 예. 자, 다음 거요. 번째. 오! 뭐야, 뭐야. ED 야커피 5,000원권. 오, 좋습니다. 오~ 다음 거요. 다음. 오! 왜? 초코우유랑 바나나 우유. 오, 이상한 언니가 좋아하나.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잘 뽑았어요. 꽝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우와, 자, 일단 스튜디오 온날 월요일 밤 생방송으로 캠핑 중이고요. 이번에 아이브 앞으로 도착한 사랑이 듬뿍 담긴 문자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 우리 한 분씩 읽어볼까요? 유진 씨부터 가볼까요? 네. 콩순이 짱님. 콩순이 짱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팬싸에서 네. 레이랑 원영이가 꽃가루 던지는 짤 있잖아요. 이제 레이 잘할 수 있나요? 경력직 뿜뿜 꽃가루 잘 뿌리는 레이 보고 싶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그 저도 그걸 봤어요. 왜요? 봤는데 어, 레이 씨가 지금은 가능한가요? 지금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꽃가루 이렇게 뿌리면 안 되는데. 알죠? 그래서 옆에서 원영이가 너무 잘하는 어.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옆에서 보고 따라하는데 어. 저는 약간 이런 게 아. 약간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렇게 또 배워가는 거니까 맞아요, 원영이가 저희가 옆에서는, 화면에 꽃가루 좀 뿌려드릴게요. 어, 한번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어, 네. 자 가볼게요. 시작. 귀여워. 오, 성공했습니다. 이게 누군가 뿌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더 성공률. 스스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분 원영 씨가 읽어주세요. 음색 천재 리즈님. 어, 네. 리즈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리즈 씨가 이거. 어, 혹시 본인이? 어, 음색 아니에요. 천재 리즈님. 우리 리즈 음색 너무 예뻐서 온 동네방네 리즈 음색 자랑에 바쁜 다이브입니다. 궁금한데 평소에 리즈가 자주 부르거나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요? 괜찮다면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을까요? 불러만 준다면 진짜 내 알람으로 저장해서 맨날 드릴게요. 오, 일단 있습니까? 좋아하는 노래? 어, 전 요즘 Feel My Rhythm. 오~ 레드벨벳 선배님 노래 잘 듣는데. 아, 좋죠. 그럼 한 소절 가능합니까? 근데 알람으로 설정해 놓으신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이게 알람이면 거의 잘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일단 아침마다 일어날 들어야 되는데. 아, 그래 그걸 원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인생 요정이니까. 달콤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 네. 가볼게요. 시작. 꽃가루를 날려 북죽을 더 크게 뜨뜨려. 와 너무 근데 이 알람으로 일어나실 수 있을까? 너무 감미로워가지고 더 잘 것 같아. 어, 더 잘 수 있는 일단 소원은 들어드렸습니다. 네. 또 다음 분 읽어주세요. 이서 씨가 읽어주세요. 네. 두둔 단발키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가을이 이번에 단발이 너무 찰떡이라 미나도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싶은 거 꾹 참았잖아. 솔직히 가을이도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지? 단발머리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주라.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오, 정말. 저 그 뮤비 보고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 감사합니다. 이게 단발머리를 본인이 제안한 거 아니면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저는 회사에 제안을 받아서 자르게 됐는데 네. 제가 살면서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아, 진짜? 네 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일까 뭔가 상상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게 그래도 긴 머리에서 이렇게 자르기가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했는데 이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상하면 진짜 어떻게 다시 기를 수가 없으니까 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잘 네, 어울리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 시도해본 단발 어때요? 좋은 점 있을까요?
좋은 점은 정말 많은데 네. 우선 이제 머리 감고 빨리 말리는 거 일단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세팅하는 시간도 되게 짧아져요. 아, 맞아요. 이게 우리가 샵에 가거나 긴 머리들은 되게 오래 걸려요. 일단 말리는 네. 거 감는 거 일단은 맞아요, 이게 뭐 매직기로 아무리 핀다 해도 맞아요, 여기 맞아요. 끝이니까 근데 진짜 단발머리 그 장점이 정말 패스트 맞아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아쪽이님께서요, 아이브의 금쪽이 우리 이서애기 포켓몬 스티커 어디까지 모았는지 궁금하고 요즘 빠진 카메라 필터 언제까지 쓸지도 궁금해. 원영이도 어릴 때 필터 참 많이 썼는데 그치? 저 이 얘기를 들으면 좋아, 이거. 이 필터 사진을 언제까지 쓸 예정입니까? 제가 요즘 네. 그 얼굴에 흰색 반짝이가 네, 있는 맞아요. 그 필터에 빠져버렸거든요. 네, 여기 지금 저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여기 새가 네 있고. 맞아요. 새 아~ 이렇게 있는 거랑 네. 또 하트도 있는 것도 있고 네. 막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네. 요즘 그 필터에 빠졌는데 네. 앞으로 한 1년은 더 함께 할 것 같습니다. 1년이나 오래 간다. 아니, 1년은 길어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약간 슬쩍 안녕. 지금 아쪽이님께서 이게 저도 긍정적인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빠진 카메라 필터 언제까지 쓸지도 궁금해 라고 하는데 이게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만 써줬으면 좋겠는 건지. 왜냐면 이제 필터를 이렇게 써져 있으면 또 이서 씨의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원영이도 어릴 때 필터 참 많이 썼는데 그치? 이라고. 아니 저 원영 씨 생각은 어때요? 필터를 근데 저는 네. 필터 쓰는 거 지금 이서가 필터 쓰는 거 찬성입니다. 이유는요? 네. 그냥 그게 좋으면 약간 계속 하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저는 이서 필터 쓰는 거 찬성입니다. 아, 지금 하고 싶을 때 해라. 네. 이런 주의군요. 맞아요. 마음껏 해.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게 네.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예뻐요. 또 유니크해요. 그거. 그 선글라스도 있고 막 유니크한 선글라스도 있고 진짜 다양해요. 그. 유니크한 레이 씨 네. 신발처럼요? 네. 유니크. 레이 씨 신발 한번 이런 유니크. 유니 이 신발 한 번만 비춰주겠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유니크함을 좋아하는군요. 일단 그럼 원영 씨가 허락을 했으니까. 네, 저는 근데 필터 아니면 아예 기본 카메라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끝과 끝을 쓰는군요.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아쪼기님의 답변은 1년 정도 더 쓸 거라고 하고요. 일단 원영 씨도 오케이 한 부분이라 1년만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 온나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이 왔어요.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을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도요. 그리고 너무 캐릭터들이 이제 확고해진 것 같아요. 확고해져서 그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긴장도 좀 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진짜 확실히 매력을 더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땠어요? 자 이렇게 네. 4개월 만에 컴백을 해서 다시 네. 문나잇에 나오게 됐는데 역시나 네. 너무 재밌고 편안하게 즐기다 가는 것 같아서 선배님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이브가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레이 씨는 어땠어요? 저희도 항상 선배님이랑 그 방송국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진짜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번에 오늘도 이렇게 나온 사랑 고백 선배 사랑해요. 사랑 고백. 키피트네. 오늘 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네. 진짜 기대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도 아이브 사랑하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보면서 진짜 이쁘다. 와 노래 좋다. 막 이렇게 했던 팀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활동 거의 막바지잖아요, 여러분들. 응원해준 팬 다이브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한 분씩 가볼까요? 그럼 유진 네. 씨부터. 네. 네, 저희 이번 러브 다이브 활동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어이구. 네, 저희 앞으로 남은 활동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원영 씨요. 네, 우리 다이브, 우리 노래 제목처럼 항상 러브다이브 하고 있고 남은 활동도 많이 잘 부탁드려요. 와우. 좋습니다. 또 이서씨요. 다이브 사랑해요. 앞으로도 사랑해요. 귀여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레이씨요. 다이브 우리 아직 보여줄 게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좋습니다. 다음 갈씨.
다이브 우리 러브다이브 활동 너무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남은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리즈씨. 네 다이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이브 사랑해요. 좋습니다. 자 아이브와 인사 나누면서 로얄 같이 듣도록 할게요. 활동 마무리 잘하고 진짜 건강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에 또 봬요. 그리고 같이 안녕 한번 외치면서 끝낼까요? 네. 네. 자 둘 셋 안녕. 두발 끝을 뗀 순간 내게로 집중되는 vibe. Wow, wow, yeah. 익숙한 시선 I want it 숨길 필요 없잖아 느껴져 in your eyes, eyes, eyes. 흔들림 따위는 없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보란듯 모든 걸 보여줘. 'Cause you know I'm a royal, royal. Diamonds in the gold. Do it like a royal, royal. 그게 나라고. 거짓말이 나도 내게 걸어가. 내 걸음걸이마저도 당당해. 그게 나니까. 'Cause you know I'm a royal, royal. Diamonds in the gold. 눈빛까지 so royal 다들 물어봐 하게나 be like you holo 내 소리지 말고 보여줘 빌로야 취하세요 가자 너 대한 거 보여줄 때 that's royal I 아무렴 못해 숨을 필요 없어 시선에 지금부터 let them know your name 내 남게 I just 지금 이 순간 오직 너에게만 집중해 내게 중요한 건 언제나 be yourself 흔들림 따위는 없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란듯 모든 걸 보여주고파 난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그런 나인걸 Cause you know I'm a royal, royal Diamonds and the gold Do it like a royal, royal 그게 나라고 거짓말이 나도 내게 네, 스튜디오 문나 이제 소등할 시간입니다. 오늘 진짜 짱이브가 와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스튜디오 문나의 본방송은 월수금 밤 9시고요. 나우 앱에서 무료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할 때 언제든 편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요일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러 그룹 DKG가 문나잇에 오고요. 금요일은 분위기 으스스할
예정입니다. 서울, 영화 서울괴담의 주인공 배우 서지수 씨를 만나 봅시다. 자, 궁금한 질문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말머리 문나잇 꼭 적어서 문자 샵 7117로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자, 오늘 문나잇 송으로 자자라슨의 러쉬 라이프 남기고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갈까요? Live my day as if it was the last. Live my day as if there was no past. Doing it all night, all summer. Doing it the way I wanna. Yeah, I'ma dance my heart out till the dawn. But I won't be done when morning comes. Doing it all night, all summer. Gonna spend it like no other. It was a crush, but I couldn't get. Thank you.